여러분 안녕. 유튜브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수다 떠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영상도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않고 친구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게 막 놀러 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.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말하고 생각하고 막 생각 정리하고 말하고 막 이러는 건 또 되게 좋아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그런 수다? 그런 영상 올려서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다시 가니까 커버 영상, 연주 영상도 곧 몇 개월 안에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. 목표예요. 첼로를 너무 오랜만에 이제 하게 되는 거라서 좀 두려움도 있고 손이 완전 다 굳어버렸을 거 아니에요. 이걸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이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진짜 방이 너무 지저분하네.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 방이 엄청 큰데 이게 다 널브러뜨려 놓게 되고 그래서 한국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택배 박스를 큰 거를 혹시를 두 개인가 세 개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다시 한국 갈 때까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. 그 연습을 조금 하고 있어요. 뭔가 화면이 이렇게 삐뚤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부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리고 모든 거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. 아니 모든 게 완벽하면 인생을 왜 살아? 다 신이지 그러면. 그게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의 아름다운 점인데 저는 뭐든지 완벽주의죠. 완벽주의가 되게 심했고 모든 사고방식이 되게 완벽주의 쪽으로 맞춰져 있고 그래서 허망감도 잘 느끼고 오히려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사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. 얼굴이 땡그래. 얼굴이 너무 땡그래. 어떡해. 이것도 얼굴이 너무 땡그란 나도 인정을 있는 그대로 해주고 싶다. 제발 얼굴 땡그란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될까? 내 자신한테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.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.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닌가? 몇 년 됐나? 어쨌든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제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게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거든요.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
그걸 정말 위해서 살았어요.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, 칭찬받고 인정받고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고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난 제일 좋아,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정말 사람이 완전 반대로 된 거죠. 약간 좋은 쪽으로 반대로 된 것 같긴 한데, 이제는 진짜 저는 남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. 남이 저를,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, 남한테 칭찬받거나 남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people pleaser라고 하잖아요. 그 사람은 이제 벗어난 것 같은데, 저랑의 관계가,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 만족시키는 건 내가 행복한 게는 진짜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고 싶다.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다. 뻔한 얘기지만 그게 제가 너무 원하는 건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. 나한테는 요즘에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일이고, 그걸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. 제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그 여정에서 오는 깨달음들과, 아까 매일매일 배우는 것과 매일매일 이런 것들 깨달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점, 제 여정에서 느낀 점들이나 그냥 제 모습들, 그냥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유튜브에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저는 연주 영상도 많이 올리고 싶어요.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지만. 원래 엄마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아니 뭔가 난 친구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. 아직 그 정도까지 편한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, 아니면 친구들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제 얘기를 막 하는 거는 그냥 그 친구와의 함께 있는 시간?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만나는 거지, 막 이렇게 제 이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막 쏟아내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항상 엄마를 붙들고 진짜 1시간, 2시간씩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하려고요. 들어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인생이 전체가 다 과정이잖아요. 저는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. 인생 전체가 다 과정일 뿐이다, 이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해가 가요. 태어나는 게 시작이고 죽는 게 끝인 거잖아요. 그 가운데 있는 거는 그냥 과정일, 다 과정이지. 그 중간 시점에서 어느 한 시점에 완벽이라는 게, 완벽, 여기서 끝, 이제 완벽, 이게 존재할 수가 있나? 그럴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나만 몰랐던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그걸 깨닫고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. 완전 그런 강박사고랑 완벽주의랑 그런 게 전 진짜 심했는데, 네,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, 뭔가 완벽한 나라서 보여주는 거라기보다 그냥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, 그냥 그런 걸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좀 너무 뒤죽박 난장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올리고 막 먹방 브이로그도 올리고
연주 영상도 다시 올리고. 근데 전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과 이 생각의 표출곡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. 그리고 저와 이렇게 공명하고 같이 이렇게 바이브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냥 오랜만에 아무 말 대잔치 올리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어요. 저는 지금 친구네 집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. 아 이제 제가 나가야 제가 친구네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애들은 집에서 많이 놀더라고요. 그리고 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 보드게임 이런 거 하고 놀고 그래서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. 안녕.